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난 주일에 일요일에 제가 홍상리 매화마을 다녀왔잖아요. 거기 가서 매화는 안 사오고 천리향 이거 사왔어요. 향기가 지금 너무 좋아요. 너무 달콤한 향기가 나요. 그래서 제가 얘가 지금 분하고 따지면 제가 한 뼘이 되거든요. 한 뼘이 조금 넘을 정도로 사이즈가 괜찮아요. 때들도 짱짱하고. 그래서 3,000원씩 주고 이거를 3개나 들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? 진짜 못 말리지. 그래서 제가 적당한 분에 하나 제일 튼실한 놈으로 이 색감으로 심고 싶은데 그래도 나무가 얘가 더 튼튼해 보여요. 요 테두리에 무늬가 또 있죠. 예, 테두리에 무늬가 있어요. 그래서 예쁜 무늬 있는 애 두 개랑 그 두 개는 흰 꽃이고 하나는 자색 꽃이고 그래요. 창틀에 줬는데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. 이제 분갈이를 진짜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저는 하나는 이 다이소 1,000원분에 심어서 저희 집에 베란다에서 키우고 나머지는 좀 큰데 심거나 아니면 노지에 바로 심어야 될 것 같아요. 거기 이게 흙 성분이 많은 곳에서 키운 거라 상토가 많지 않죠. 배수는 잘 되게 생긴 흙이에요. 그대로 제가 만들어 놓은 흙에다 그대로 심으면 될 것 같아요. 뭐 흙 털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요. 흙이 황토 성분이 좀 많고요. 괜찮아서 흙이 그대로. 그리고 요 꽃 있을 때는 뿌리 많이 털어주면 애들이 힘들어서 안 돼요. 너무 털면은 한 술에 누구든 어떤 분 말씀에 한 술에 배부르면 안 되죠. 원래는 또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 흙이 충분히 상토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충분히 그대로 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건 저의 판단이라 판단으로서 그냥 심습니다. 지금 얘가 자라온 흙에 비하면 제가 이게 심는 흙도 굉장히 상토 성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상토에다가 블라이트에다가 산흙 그리고 토양 살충제 후라단 조금 넣고요. 계란 껍질 말려서 전자레인지 돌려서 갈았어요. 미리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거기 그거 좀 넣고 산흙을 좀 넉넉히 넣었어요. 얘가 살아온 포트 안에 흙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. 최대한 조금 맞춰주려고 조금 산흙을 많이 섞었습니다. 또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괜찮죠? 어떻게 보여드려야지 잘 보여드릴 수 있겠나 싶어요. 예뻐요. 아담하니 최대한 제가 예쁘게 잘 키워봐야죠. 정말 산흙 많이 섞었어요. 황토 있는 것도 조금 섞었고요. 마사도 조금 섞었어요. 최대한 흙에 가깝도록 상토 성분보다는 조금 단단하게 조금 느려도 좀 단단하게 키워보고자 해서 제가 산흙을 많이 넣었습니다. 너무 예쁜 이 아이. 예. 또 큼지막 한 분에 심어서 이 꽃색은 얘가 제일 예뻐요. 예쁘죠? 무늬도 예쁘고 뿌리도 아주 튼실해요. 이렇게 있죠? 이렇게 봐요. 흙이 떡지지 않고 이렇게 부슬부슬 배수가 잘 되겠죠? 그대로 심어줍니다. 충분히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얘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 길러질 때 벌써 건강하게 자라진 것 같아요.
같아요. 건강하게 키워진 것 같아요. 하우스에 있지 않고 이제 조금 날씨가 풀리니까 얘들이 밖에서 그 어르신들이 판매할 때 그 밖에 그때 비 왔거든요. 오는 비 맞고 비 옷 입고 그렇게 판매하시더라고요. 그런 비 맞고 노지에서 애들이 짱짱해져 가지고 건강하게 잘 클 것 같아요. 아이고, 하루가 어떻게 후딱 가버리는지. 너무 정신없이 시간이 가네요. 이렇게 하고 전면 관수로 지금 전면하고 있거든요. 아까 심었던 아이 전면하고 있어요. 전면 관수로 물 흠뻑 주고 또 여기 거뜩이 바짝 거의 말랐다시피 아니면 얘들이 잎이 좀 힘이 없다 싶을 약간 처지는 현상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. 그때 다시 물 주고 항상 옆뿌리가 젖어 있다고 생각하면 젖은 속옷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느끼면 되겠죠. 젖은 속을 입으면 기분 나쁘잖아요. 뽀송뽀송하게 있다가 갈증이 날 때 또 물을 마시면 더 맛있잖아요. 그래서 얘들 뿌리 활착력도 더 좋아지고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죠. 항상 습하면 뿌리가 썩고 제대로 애들 힘을 못 쓰겠죠. 근데 뽀송뽀송하게 하면서도 물을 때를 놓치지 않는 그 비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항상 애들을 쳐다보고 바라봐주고 관리해줘야지만 그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. 관심을 가지면 얘들이 야 얘가 물이 먹고 싶구나 목이 마르구나 이거 알 수 있답니다. 여러분도 관심 갖고 예쁘게 식물 한번 키워봅시다. 다음 다른 분갈이는 제가 혼자서 하고요. 여기까지 천리향 분갈이 마칠게요. 이 한계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